소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느낌을 받죠. 음에서 느낀 소름과 네. 양에서 느낀 소름의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요. 그건 내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좀 실생활에서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지? 갑자기 갑자기. 소름이 돋을 때, 혹시 좀 그럴 때는 귀신이 막 지나가거나 조금 그런 징조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친구들 맞죠? 우리 꽃님들 네. 이거 오늘 콘텐츠 시청하시다 보면 맞아 맞아 나 그런 적 있어 네. 그거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네. 그 근처 바다 뭐 절벽 끝에 어디 갔는데 괜히 소름 끼치고 어디 술집을 가든 어디 화장실을 가든 어느 건물을 가는데 멀쩡한 건물이야. 네. 근데도 소름이 돋아. 찌릿찌릿하고 섬찟하고 왜 이렇게 촥 올라오잖아, 소름이. 네. 음의 기운이 강하게 파장을 일으킬 때, 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직성이 있기 때문에 소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느낌을 받죠. 그거는 그 공간에, 그 주변의 기운, 에너지, 파장, 아우라, 오우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기가 음이 강할 때. 반대로 양이 강한 곳도 많아요. 우리가 맨날 흉가 체험만 하고, 음이 강한 쪽만 가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가 충만한 곳을 가면은, 거기서도 소름은 느끼지만, 음에서 느낀 소름과 양에서 느낀 소름의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알수 없는 소름이 돋고,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야릇하고, 더 심하고 예민한 사람은 심장이 막 뛰어요. 심장도 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현기증이 나요. 어지럽고, 여기서 더 아주 예민한 애들, 거의 뭐 제자 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구토증까지 나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쫙 풀려요. 그래서 제 예전에 했던 콘텐츠에는, 흉가를 장난 삼아, 아무 안전장치 없이 막 가지 말고 적어도 나 이외에 다른 몇몇의 멀쩡한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라 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얘기예요. 음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파장을 팍 일으킬 때 소름이 돋으면서 냉기를 느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왜 이렇게 입김 나오듯이 한여름에도 무엇인가 서늘하고 춥고 여기만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차가운 기운을 느끼죠. 그게 음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냐에 가면은 세비뇨나 이런 이제 그 붉은색 스톤 지구에서 가장 자기장이 세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서부에 미국.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제 날 잡고 시잡고 갈 건데 코로나 끝나면 거기 가서 이제 기공을 돌리고 에너지를 충만하게 끌어당기죠. 그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예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좋고 뭔가 잠이 오고 포근하고 이런 거는 양의 기운이 강한 거고 음의 기운은 춥고 습하고 때로는 냄새도 나고 소름이 돋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증이 나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음의 기운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은 아니야. 음과 양의 조화로움이 있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죠. 근데 적당한 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신이라고 명할 수 있는 그뭐 천년귀, 원한귀 이러한 것이 있고 또내 조상에서 따라다닐 때가 있잖아. 청춘의 객사로 간내 조상들, 자살한 조상들, 뭐내 남편이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객사로 가고 급살로 가고 막 이런 조상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빙의 된 건 아니죠. 빙의가 됐으면 거의 이제 정신줄 놔야 되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 때는 그것이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요. 그건 내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혼자서 막 그 전등이 켜지는 거 있잖아요. 네. 현관문에 센서 등이. 오, 네네네. 아마 우리 꽃님들 한두 번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봤는데 혼자 켜져. 네. 꺼져.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또 켜져. 네. 꺼졌다 켜졌다 막 이래. 네.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쫄지 말고, 음의 기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이게 파장이 커요. 그럴 때는 재빨리 뭐 팥죽을 쓴다든가, 네. 고춧가루를 뿌린다든가, 네. 소금을 뿌린다든가, 진상문 같은 경우는 생고기, 저승사자가 따라 붙었을 때는 생고기에 계란에 두부에 조밥을 해갖고 문간에다 3일을 놓고 밖으로 바로 내다버리다든가 그런 소소한 비방을 해야 돼. 바로 쫓아버려야 되는 거군요. 3사자가 떴을 때는 3일 안에 죽어. 그 다음에 2사자가 2명의 그러니까 일직사자, 월직사자, 활직사자 이렇게 3명이 이제 파트로 같이 다니는데 네. 한 명이 와서 보는 거는 내가 몸수가 사납고 이렇게 툭툭 건진다고 보면 되고 2명까지 보이면 이거는 한 달 안에 죽어야 돼. 네. 근데 세 명을 한꺼번에 봤을 때는 열흘이야. 그 정도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사자의 형태를 봤을 때는 빨리 비방을 치고 무당한테 의뢰를 하시고 그냥 내 집에서 춥고 느낌이 들었고 불이 깜빡거리고 소름이 돋고 이런 거는 네. 내 조상이 편치 않다는 뜻도 되고 뜬귀, 객귀 그냥 그 터에 있던 지방령 아니면 바깥에서 나한테 따라들거나 얼마 전에 상가집 갔는데 누가 자살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는데 거기 상문을 갔다고 나서 그런 현상이 있거나 그 상문을 100% 타는 거야. 빨리빨리 쳐내야죠. 그거는 정말로 만신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졸지에 예상하지 못했던 홍해 이런 급살 요런 것들이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는 시즌이 있어. 그걸 극복 못하면 급살을 맞는다 그러죠. 주당을 맞는다. 네. 상문살을 맞았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약간 생명의 위태로움도 있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리고 꿈자리에서 특히나 그걸 더 느껴. 이제 지방령에 박혀 있으면 네. 내 잠자는 침대 저 벽 구석에서 나 보는 것 같고 네. 누가 보는 것 같고 막 찝찝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칼 네. 과도를 문 쪽으로 칼날이 향하게 벽에 밑에 깔고 자야지. 그 칼 끝을 깔고 자야 돼. 네. 머리에 베고 자야 돼.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한 3, 4일을 지켜보고도 극복이 안 되면. 네. 빨리 주변에 계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 중에 네. 믿음이 가시는 분에게 의논공론 하여라.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뭔가 주무시다가 좀 섬뜩한가? 네. 저는 뭐 귀신들하고 늘 대화를 하고 자주 봐서 그렇지 네. 좀 익숙한 귀신도 많아요. 그 장소에 가면 네. 늘 그곳에 있어 지방령으로 박혀있으면 안녕. 네. 정동진. 그 네. 초입에 항상 있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그런 비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네,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음이 있어야 양도 있듯이 언제나 양은 따뜻하기 때문에 음에게 밀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또 맞짱을 뜨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가정이 편안하기를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